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4코스 금계 동강 구간을 타고자 지리산 둘레길 함양센터에 왔습니다. 동강마을 주차를 한 후에요 엄청계를 건너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엄청계를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금계마을 가는 버스를 타시고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함양센터를 출발을 해서 의탕교를 건너갑니다. 여기서 보면요 왼쪽으로 부산 벽에 거대한 부산 통합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요 오른쪽으로 산길로 진입하는 길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입부터서 바로 계단 경사길이네요. 포대를 지나갑니다. 의중마을 500년 된 느티나무가 엄청난 유형을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헤매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요 오른쪽은 엄태강 따라 동강마을로 진행하는 코스고요 직진이 서암정사와 벽성사를 들려서 영유나무에서 다시 합류하는 코스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서암정사, 벽성사 방향으로 갑니다. 계단 올라서면요 서암정사 표시목이 나옵니다. 서암정사는요 1970년대만 이곳에서 발전된 자연 석고를 이용해서 1989년에 만들기 시작해서요 2001년에 완공했답니다. 서암정사는 벽성사에 딸 야암자이나 처음 섞을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수암장소를 가져서요 벽송사로 향합니다. 백천강화 만계류 동기대해 일미수라고요. 수많은 강화의 물이 흘러도 결국은 같은 한 방울에 무리한 끝이랍니다. 이제 수암장소 구경을 마치고요 벽송사로 향합니다. 벽송사로 가는 길은요 아스팔트길로 꾸준하게 오르막길로 이어지거든요. 벽송사 입구에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둘리길 가는 길이거든요. 벽송사를 쭉 둘러보시고 다시 입구로 나오셔서 둘리길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벽송사는 역사적으로는요 이 절을 창건한 벽송지엄 선사 이래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 뛰어난 분들을 배출한 한국 선불교 최고의 정가로 불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동안에는요 알치산에 낮은 병원을 쓰이는 바람에 국군에 의해 불태워진 수산을 겪었다고도 합니다. 벽송사를 한 바퀴 둘러보시고요 다시 입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둘레길로 진행을 합니다. 벽송사에서요 약 700m 정도는 제법 아주 가파른 산길이 좀 이어집니다. 이번 코스에서요 아마 제일 힘든 코스일 것 같습니다. 1.8km 갑니다. 벽송사에서요 700m 오르막길을 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요 약 200m 정도는 평지를 걸을 수 있습니다. 벽돌에다 영류담을 써놨습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이제 오르막길보다는 낫지요. 그래도 아 길 좋습니다. 내려가니까 정말 이 길은요 아주 지루할 정도로 계속 지금 내려가는데요 계곡물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요 아주 조용합니다. 본강까지 7.7km 걸어왔습니다. 아, 지루하게요. 내리막길 내려오면요. 네, 이제 저 멀리 소박지 영유당이 좀 보입니다. 지리산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허벅이 사용하는 목교입니다. 이곳에서요 좌측으로 가시면 영류담이 있거든요. 영류담을 한번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류담이 왔습니다. 영류담에는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과 마적도사와 당나귀 관련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영류담을 구경하고요 오전마을로 저희들도 진행을 합니다. 현재 다시 왔던 길로 가야 됩니다. 오전마을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진영산원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곳에 또 전망대를 만들어 놨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영류담과 영류도내 물소리를 들으면서요 아주 천천히 갑니다.
조글조글 했고요. 오전마저 시작했는데요. 세동마을까지 구간은 엄청 강변을 따라서요. 포장길과 숲길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 가든도 지나가고요. 그러고요. 범천강은요, 엔터역으로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그림이 떡이네요. 전혀 내려가 볼 수가 없네요. 아, 정말 아스파트 길만 걸어왔는데요. 커피 무료랍니다. 한 잔 하라네요. 아, 셀프랍니다, 셀프. 꿀맛이에요. 사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 커피 한잔 하시고요. 감사의 인사말. 아, 정말 좋습니다. 서로 호구하는 점. 송문교 앞에요. 엄청난 아주 안내판들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송문교를 건너지 않고요. 또 직진으로 갑니다. 분소 쉼터에서 쉬고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아, 생각보다 한가 힘든 코스네요. 이제 동강 마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무지 반갑다, 진짜.